세겜이라는 지역은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래서 24장 1절부터 세겜의 집회가 시작되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 거기 유명한 우리가 받을 제목들인데 강 건너 Beyond the River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하란의 아버지 데라가 강 건너편에 살던 그리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을 건너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강을 건넌 백성들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강을 건넌 민족이다. 그 강 건너 Beyond the River 거기서 세상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속해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셨다는 얘기 그리고 그 뽑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낮추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스토리를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 광야를 다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 잘 먹고 잘 지낸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지난 날에 광야에서 고생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거기 나오는데 그 유명한 강 저쪽, 강 이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거기서 강 이쪽으로 부르셔서 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 24장 32절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그 세겜이라는 게 장사를 그곳에 지내고 이것은 야곱이 100시타를 은 숫자지요. 당시에 통용되던 거래하는 단위인데 은 100개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33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거기다가 이 요셉의 뼈를 묻지요. 사실 요셉 그러면 우리는 요셉의 꿈 꾸는 이야기 아이들에게서 아주 재밌는 스토리 설교의 제목 예화가 되죠.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형제들이 미워해서 그 다음에 형제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고 나와서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스토리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와서 총리가 되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사실은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 이야기, 요셉의 성공 이야기,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이야기들이 요셉에 대한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의 입관이라는 것과 요셉의 시야라는 것과 요셉의 해골, 요셉의 유골 뭐 이런 또 다른 요셉의 생애 그래서 성공하고 기적적으로 높은 자리에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그런 드라마틱한 스토리와 함께 요셉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면 그의 비전, 그의 유골, 그의 죽은 다음 그가 보는 시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골고루 밸런스를 맞춰서 공부해 갔습니다. 사실은 요셉의 입관이라는 건 창세기의 시작에서 마지막 끝날 때 입관에 다 걸렸다는 얘기
그가 가지고 있던 눈물도 괴로움도 슬픔도 영광도 모든 화려한 것들은 다 입관에서 걸리고 끝났다는 이야기. 그러나 입관에서 걸리지 않은 그의 시야, 그의 스코프, 죽음이라는 입관이 죽일 수 없는, 입관에 묻을 수 없는 야곱의 시야, 요셉의 시야.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죽고 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약과 약속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셔서 이 백성을 이 종살이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복음이 탄생될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위대한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역사를 내다본 시야,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런 시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며, 그가 죽을 때에 그의 자식들과 형제들에게 내가 지금 죽어서 입관하고 묻히지만 반드시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이 백성을 권고하시고 데려가실 때에 나만 여기다 놔두지 말고 내 유골을, 내 해골을, 내 뼈를 메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해달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선서를 시키고 그리고 죽습니다. 결국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셔서 언젠가는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나안 땅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려갈 거라는 이 믿음을 전하고 전하고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 전하면서 그걸 붙잡고 있다가 그날 그 복잡한 시간에 그 어마어마한 혼란 속에서도 요셉의 뼈를 묻은 그 관을 가지고 메고 홍해를 건널 뿐만 아니라 40년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열두 지파가 땅을 나누어서 요셉 지파의 땅이 결정된 세겜이 결정됐을 때 요셉의 뼈를 거기다가 장사 지냈다는 그곳이 세겜인 것입니다. 세겜에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정말 무덤이 있고 그 안에 돌관이 있고 그 안에 관이 있고 그 안에 뼈가 있고 열어볼랐더니 돌관이 안 열리더라고. 네, 제가 가서 사진 하나 찍었는데 보시면 저게 관이야. 다음 거. 예, 옆에서 보니까 저게 돌이야. 돌관에다가 요셉이 그 안에 드러나 있는 거야, 뼈에. 그래서 손을 얹고 하나님의 약속, 참 대단한 그 약속을 믿고 400년을 기다렸던 것과 홍해를 건너 40년을 메고 다닌 것과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여기 세겜에 묻혔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게 감격스럽고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인데 거기 들어가서 조금 옆에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라 그래서 제콥이라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갈릴리로 가시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대부분 저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서 요단강가를 지나서 저 갈릴리로 가시는 그런 길이 보통 길인데 그때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로 건너가십니다. 사마리아를 가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름길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치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상처가 많고 아주 복잡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단히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리로 지나가서 대답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가시다가 길거리에
가보시니까 그 사마리아에 도착하셔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은 옛날 조상 야곱이 그 땅을 자손들에게 주고 거기서 야곱이 우물을 파서 그 물을 자손들과 함께 먹었던 그 우물 곁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피곤하기 때문에 기다리실 때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그 물을 길러 오는 사람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 유대인 선생이 어떻게 나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물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 선생님이요 당신은 두루박도 없고 이 물이 깊은데 어떻게 무슨 물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신령한 얘기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남편 얘기를 하시고 메시아 얘기까지 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 네가 말하는 메시아가 나다 하고 말씀을 하신 처음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이 여인에게 전도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를 알려주고 나타내신 것이 첫 번째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물을 마시고 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셨을까 안 마시셨을까 내가 질문을 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하느라고 한참 걸려서 내가 보기에 마셨을 것 같아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물도 안 주고 괜히 얘기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아마 퍼서 한 모금 드리고 주님이 가란 목을 축이신 다음에 이 말씀을 시작하셔서 메시아임을 증거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예, 이게 무덤에 그게 우물이고 저게 두루박이야. 이걸 한참을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물을 한참을 길어 올르니까 물이 한 바가지 와서 물 한 컵씩 지금 간 일행들에게 다 나눈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성지순례 이제 여러 번 가신 분도 계셔. 근데 제가 요번에 그 목사님들이 설명하시고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나도 이제 그런 인사이트를 우리 교인들에게 주었는데 성지순례를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나는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복음이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핵심 텍스트가 무엇이냐 그 컨텍스트가 중요하지만 텍스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복음이 텍스트다. 그럼 컨텍스트는 뭐냐? 텍스트를 컨테이너 여러분 음식을 이렇게 플라스틱 그릇에 담을 때 그걸 컨테이너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큰 짐을 싣는 배에다가 짐을 싣고 박스를 친 그 박스를 컨테이너라고 그래. 그거는 안에 중요한 것을 싸고 있는 박스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컨텍스트가 텍스트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거나 컨텍스트가 너무 크면 그게 너무 복잡하면 텍스트를 잊어버린다. 컨텍스트가 너무 화려하고 복잡하면 거기다 신경을 쓰느라고 텍스트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 거기 와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었다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앉아서 물을 마셨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컨텍스트야.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히스토리와 고고학적 배경과 그런 사회적인 이런 컨텍스트를 다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오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그 텍스트를 잊어버리면 컨텍스트만 알면 잘못되건 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텍스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사실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이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이 찬란한 복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계신 복음의 찬란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 그 wonderful gospel 그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 안에 빛나게 해야지 그게 없이 우물가에 앉았다가 물 마시고 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왜 하면 안 해. 그래서 갔다 오신 분 앞으로 가실 분 주의해서 텍스트가 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여기 묻혔다 여기 뼈가 있다 그게 컨텍스트야. 그런데 그 요셉이 그 보았던 시야 요셉이 받았던 그 약속 그가 가졌던 영원한 하나님의 비전 그 스코프가 얼마나 중요했으며 그 약속을 붙잡고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붙잡고 그 뼈를 묻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여기다가 갖다 묻기까지 했던 그 텍스트가 중요하다. 우리도 지금 그 텍스트를 붙잡고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100년이든 50년이든 30년이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걸 붙잡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걸 쫓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텍스트고 컨텍스트니까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하게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잘 구별해내지 않으면 나중에 화려한 설교는 돼도 핵심이 빠졌고 십자가와 복음이 빠진 설교는 텍스트가 빠진 것이다. 본론이 빠진 거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계속 가는 그런 텍스트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잘못하면 이스라엘 신드롬에 걸려서 한 번 가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많이 가는 건 좋은데 갈수록 텍스트를 더 찬란한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거기서 오는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긴 여행을 하고 토요일날 도착해서 주일날 설교하고 월요일날 새벽에 떠나가지고 파나마에 도착했는데 월요일 밤부터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금요일 점심까지 얼마나 세미나가 대단한지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여튼 시간마다 얼마나 열심히 배우려고 애를 쓰는지 파워하우스, 그 다음에 히스 라이프, 그 다음에 태권도, 그 다음에 영어 교재로 애들 영어 가리키는 거,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 애프터 스쿨, 그 다음에 썸머 스쿨, 그 다음에 무슨 유치원 설립하는 거, 그리고 주일학교 하는 거,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다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하루 종일 새벽 6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계속해 세미나를 가졌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배우려고 하는지 나는 피곤해서 힘든데 내가 내 생각하고 피곤하시죠? 그러면 물어볼 때마다 아니라고 소리를 얼마나 질르는지 내가 괜찮대 더 하래. 할렐루야. 일주일을 마치고 나니까요 그래서 그랬어. 400만 명의 인구인데 파나마는 파나마 운하가 있는 그런 아주 중남미의 허리같이 이렇게 개미 허리같이 된 중간의 나라인데 거길 뚫었잖아요. 그런데 그 인구가 400만 명인데 440너가 몇이냐 하니까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조금 넘어 110만 명도 안 돼. 그러니까
포포치너들의 인구 통계를 보니까 100만 명이야. 그럼 이 100만 명을 10년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뭐 애프터스쿨을 하든지 널서리를 하든지 무슨 뭐 주일학교를 하든지 썸머스쿨을 하든지 영어를 가르치든지 태권도를 가르치든지 하여튼 뭐든지 여러분이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100만 명만 주님께로 인도하면 파나마는 10년 20년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고 위대한 국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 내가 앙케이트를 조사하면서 내가 3년 안에 여러분 다 사역자들이니까 3년 안에 내가 몇 명 지금은 몇 명인데 내가 앞으로 3년 안에 몇 명을 어린아이를 모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목표와 꿈을 적으라. 그렇게 해서 적었어. 그래가지고 다 걷었는데 통계를 냈어. 거기 사진 하나 있지 내가 찍어왔어. 통계를 찍어가지고 저기 숫자가 쭉 나왔어. 근데 불러주면 한 사람이 계수를 하는데 저렇게 해서 다 50명, 100명, 120명, 200명, 500명 어떤 사람은 1000명 하는 사람들 가서 1000명을 모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합산을 하니까 48만 1000명이 나왔어. 야, 박수 한번 해야 돼. 뭐 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그들이 하겠다고 한 숫자를 적어낸 숫자가 48만 10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그 말은 100만 명의 파나마의 포포치노를 3년 안에 반을 전도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저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포포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예. 정말 이 사람들은 가슴에 뜨거운 가슴을 안고 뭐 나중에 찬양을 하는데 한 시간씩 뛰고 찬양을 하고 굉장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간증을 하는 시간 보니까 우리가 애들을 돌봐야 되는 줄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걸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오라고 해서 와보니까 여기서 뭐 유치원부터 방과 후 학교서부터 시작해서 여름 학교서부터 시작해서 파워하우스로 해서 뭐 온갖 걸 다 가르쳐주고 자료를 주고 뭐 전부 다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건 다 인터넷으로 전부 인포메이션을 다 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이분들이 자신을 갖고 행복해하고 어떤 분은 자기는 기도하는데 유치원을 세워라 유치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주님 어떻게 세울까요 고민하고 있는데 오라 그래서 왔더니 유치원 세우는 걸 전부 자료로 커리큘럼부터 문제점부터 뭐 자기는 와서 완전히 여기서 다 배우고 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간증을 끝도 없이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운동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남미, 아프리카, 전 세계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위대한 툴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으며 여러분이 하셨으며 또 수고한 함께 팀이 되어서 갔다 오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느보산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느보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기착지였습니다.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생애를 마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대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민수기 33장 1절 이후에 그 람세스를 떠나서 기착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사람들은 텐트를 걷어가지고 또 여정을 가서 다음 기착지까지 이렇게 다니며 40년을 마춘 마지막 기착지가 느보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느보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맞은편 요단강 건너 있는 저 건너편 땅을 바라보라. 볼 수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건데 이제 이 백성들이 그리로 건너가게 된다.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느보산에 올라가 보니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요단강이 보이고 저 가나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해로 내려오는 물줄기가 요단강이고 사해 끝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그 땅에 이 180도 선에서 대부분 다 보입니다. 저 종려나무의 도시인 여리고와 저 저녁에는 불빛이 보이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저쪽으로 보이는 이런 저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네가 보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올라간 산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 거기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암만에서 느보산까지 30분 거리고 느보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차로는 30분만 가면 됩니다. 사람이 걸어가도 한나절이면 가고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하루길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까지만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왔는데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 하는 거하고 두 번째, 그 광야길을 돌아보니까 참 대단하다. 40년을 왔던 길을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는 그냥 40년 갔다, 광야길 갔다, 이 사건이 있었다.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거기는 어마어마한 길이었습니다. 첫째, 물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길이 없어. 왜? 길이 있어도 바람 불면 다 모래가 다 길이 없어져. 사람도 안 살아. 집도 없어. 살만 해야 집이 있죠. 물이 있어야 집이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게다가 양식이 있습니까? 있는 거라고는 전갈과 불뱀이 있어서 정말 낮에는 뜨거운가 밤에는 추위밖에는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을 40년을 갔다는 것과 그런데 그 땅을 갈 때에 40명이 갔다. 아멘. 그러면 40명이 어떻게 해보겠는데 400명도 아니고 4천명도 아니고 4만 명도 아니고 40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대부대가 갔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지나온 날을 잘 설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remember, 기억하라죠. 그렇죠. 그런데 너를 낮추시며, 이는 그 40년은 왜 필요했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는데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밥이 있어야 사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고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다. 너는 나를 의지하면 내가 책임진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 하셨다는 4절 말씀. 네. 이 40년 동안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분을 경외하라.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터져 나와서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런 먹을 것과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며 그 땅은 땅에 돌은 철이고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지하 자원도 많고 이런 땅에 너희를 데려가기 전에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보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놀랍게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발에 발이 부딪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어 죽지도 않고 데어 죽지도 않고 낮에는요 구름 기둥을 두셔서 구름 기둥이 높이 떠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시원하게 해주신 거야. 아무리 뜨거워도요 햇빛 가리고 그늘에 들어가면 드라이하기 때문에 시원해.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다 위에서 비춰주시는 거야. 히팅과 에어컨 다 해주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배고파 죽은 사람 없고 다시 해줘요. 얼어 죽은 사람 없고 헐벗고 죽은 사람 없고 발부터 죽은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근데 왜 죽었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난리쳐서 죽었어. 다시 하겠어요. 아멘 안 하니까. 굶어 죽지도 않고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고 헐벗은 죽은 사람도 없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해서 불뱀에 잡혀먹어서 죽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게 텍스트야. 지금 우리는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 비해서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합니까? 우리는 지금 에어컨도 있고 히터도 있고 더운물도 있고 찬물도 있고 아멘 하나요? 왜? 네,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먹을 거 냉장고에 있고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그런데 왜 감사 안 하고 왜 뭘 불평이 이렇게 많아? 그런 불평 있는 분들만 성지순례 모집해서 그분들은 광야에 가서 한 달씩 성지순례 가서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야 돼. 그러면 교구에서 추천해 줘. 뽑아가지고 광야 가서 예. 40년 말고 나흘만 있어보래. 얼마나 힘든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What's the problem?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것과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원망을 버리고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면 약속하고 풍성한 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세가 거기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갔다. 승리도 있고 아이성의 실패도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끊임없이 됐을, 끊임없이 문제가 생겼고 끊임없이 문제가 생겼을 텐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은 저에 대한 은혜이고 피곤하고 힘든 삶의 상급이고 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쪽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쪽도 봐야 되고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내일을 봐야 되고 사는 날만 보는 게 아니라 죽는 날도 봐야 되고 부르시는 날도 기억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느보산의 부르심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날 부르실 것이며 120에 아직 쓸만하고 아직 눈도 흐리지 않고 아직 힘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했다 수고했다 거기 그날 그 일로 마치게 하십니다. 피곤하고 곤비한 삶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의 프로모션 영원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홀연히 나타나서 대화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모세는 거기 묻혀 죽지 않고 무덤에 장사 지내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엘리야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 사역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잠언서 14장 32절의 말씀은 악인은 그 환난에도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콜링으로 저주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명의 맞춤으로 미완성이 아니라 그의 사명을 완성했고 다음 타자가 붙잡아서 다음 일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합당한 하나님의 조치인 것입니다. 안식과 쉼으로 더 고생과 아쉬움이 아니라 만족과 기쁨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이제 어느 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은 the day 그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부분이고 신앙의 종착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승리요 최후의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와 쇼펜하우어 같은 염세주의 철학자나 까뮈나 사르트르 같은 실존주의자들의 이론을 보면 희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절망과 불확실한 이 세상에 하나님도 죽었는데 내가 왜 사냐 죽는 것밖에는 해결이 없는 그런 비참한 염세주의적인 죽음이 아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까지 잘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